자, 오늘 네. 상담을 통해서 두 분은 어떤 걸 얻어가고 싶으세요? 그냥 이혼하고 싶습니다. 그냥 그거를 꿈꾸고 살았었던 것 같아요. 아... 저는요, 네. 남편이 진짜 술을 좋아해요. 딱 이게 한 잔을 들어가면 그 집이 술이 떨어져야 올 정도로 거의 한 20병 가까이 그래 먹어요, 여기서. 네? 그냥 이거는 거의 중독이 아닌가. 자기야, 내 말 듣고 있나? 그래, 이야기해. 나는 여기서 건강해져봐자 그닥 얼마나 건강해지겠느냐야. 나 이것 좀 지켜보라고, 지켜달라고. 너를 지킬 게 아니라 나 이거를 지켜달라고. 그래. 어? 이것도 살아야 돼갖고, 이것도 살아야 되겠고, 나 이 폐도 살아야 되겠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누가 도와줘야 되겠노? 그래, 새끼가 도와줘야 돼? 그래, 내 약속했잖아. 그냥 그만하고 자러 가자. 제가 토요일에 검진을 갔는데 원장님이 우리 초음파 좀 보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한번 보재요. 그래서 보더니 갑상선 리프절 전이암 이렇게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일주일인가 열흘 있다가 수술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수술은 잘 됐는데 딱 하는데 가슴이 찰랑 또 하는 거예요. 뭐 있구나. 폐에도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조금 거기서 또 가슴이 무너졌죠. 애한테는 말 안 하고 저 혼자 한 생각이지만 남으면 둘이 남을 텐데 애를 봐서 그래도 남편, 아빠를 사람을 만들어 놓고 내가 가야 되지 않나 싫은 그런 생각 들어.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건강은 좀 어떠세요? 지금 2월 달이죠. 다음 달에 1년 되거든요. 네. 결과도 없고 그래야죠. 처음 암이다 이렇게 진단 받고 나셔서 어떠셨어요, 기분이? 그날도 그냥 어지가 어김없이 그냥 목 감기가 와나 그래서 목이 따끔거리고 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이 그렇게 초음파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표정이 딱 굳어지시면서 그러니까 저도 은근 걱정이 되면서 아유 별일 있겠어 그냥 그러고 그냥 이제 초음파를 보게 됐는데 큰 병원에 좀 가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날 남편이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제가 아마 아프다고 처음으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자기야 나 많이 아프대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아픈데 또 그래요. 그래서 암인 것 같대 내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다시 초음파 보고 이 세친 검사를 하는데 또 2주가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결과가 나오는데 2주가 걸리는데 진짜 그 한 달이 진짜 10년이 맞아요.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이 됐는데 이제 진짜 결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 많이 힘들었어요, 진짜. 얼마나 불안하셨을 거예요. 맞아요. 아, 왜 이리 아프지? 저 춤을 넣어주세요. 뭘 보시고 있는 거죠? 아이고 다 왜 그러시지? 아이고 어떡해. 오 친구 전화했네. 다시 돼서 걸러 오면 된대. 응? 나중에 문자로 내가 보내줄게. 오늘 잡수러 가시는가 봐. 못 숨겼어, 좋아하는 걸. 어떤 상황인지 알아. 네. 내가 자기 술 마시는 걸 징그럽게 싫어하잖아. 근데 먹고 싶나? 그렇게 막 먹고 싶고 그런 건 아니지. 에? 난 안 먹는 게 너무 좋은데. 안 먹었으면 하는 게. 솔직히 완전히 술로 술을 끊는다는 거는 사실 약속을 내가 못 지킬 것 같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술을 자제하고 만약에 술자리에서 먹게 되더라도 늦어도 12시 안에는 이제 내가 꼭 집에 이제 들어온다 그러지. 그냥 집에 있네. 아, 친구가 진짜 많네. 아, 그거. 야. 내가 게임하고. 다음에 한번 올라갈게. 나 밥 먹는 줄 알았더만 운전 중이네. 알았네. 너 시장에 걸러 왔다 갔다 해봤어. 뭐죠? 앨범? 응. 뭐로 가져왔는데? 내가 어제 문득 은희방을 치우다가 잠깐 내가 이거를 봤어. 우리가 숱하게 썼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지켜질 거라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다가 자기한테 받아놓은 게 한 번 하나 있더라고. 결혼 앨범. 와, 각서. 단 한 모금이라도 상관나. 1년. 제가 보는 남편은 도가 많이 지나쳤어요. 술을 마시면 3시, 4시 돼서 귀가를 해요. 진짜 그 집 술이 다 떨어져서 팔 게 없을 정도로까지 먹고 들어왔어요. 저도 예전에는 생산직에 근무를 했었고 신혼 때 일이었었지만 저를 빼돌려가면서 다른 데 가서 2차, 3차 먹었을 정도면 저기 애를 데리고 제가 찾으러 다니고 그랬어요. 한 번은 또 그때 아침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전화가 왔어요. 집단 폭행 당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너무 크고 작은 그이 술을 안 먹었으면 안 생기는 일들은 이제 남편 입에 술 들어가는 건 너무 싫어요. 너무 솔직히 질렸어요 이제. 근데 늘 이렇게 금주에 관한 저기는 늘 써. 그래봤자 그이 유효 기간이 2-3일이야. 2-3일. 먹기는 뭐 끊지는 못하겠다. 12시 전에는 들어오겠다. 이건 뭐야? 그리고 아 말 끝까지 들어. 아직 멀었어. 그런데다가 그냥 어차피 오늘은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고 오늘 먹고 오늘이 마지막으로 그냥 딱 정리하자. 술 그만 끊는 걸로. 내 이렇게 살 것 같으면 내 명대로 못 살 것 같아. 내 명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나? 그런 내가 정신 차려가 앞으로 잘한다 하잖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원하는 거 답을 달라고. 그래, 내가 지금은 자기를 위로한다 샘치고 내가 지키지도 못한 약속을 내가 거짓으로 술 끊을게 해놓고 나중에 술을 먹게 되면 내가 자기한테 뭐가 되겠노? 아니, 자기 말대로 되도록이면 12시쯤에 돌아온다. 되도록이면 더 안 먹겠다. 지금 그렇잖아.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각서는 써줄 수 있나? 그렇지. 그러면 끊는다는 각서는 못 쓰네? 끊는다는 거는 사실 내가 지키지 못할 약속 같으니까. 합의를 좀 보셨나요? 12시까지로? 이렇게 되면 됐나? 절대적으로 술을 삼가하고 띄어쓰기도 좋아. 그러니까요. 네, 또박또박 정자로. 네. 근데 이게 효력이 있을까? 그래, 일단은 받아러 놔야지, 그치? 그래, 지킨다고. 못 지킬 시. 물질적인 네. 거라든지. 전재산 몰수 이런 그렇지. 거. 그렇지. 네, 그래서 밑에 딱 꼭 지키겠습니다. 적었다 이거. 한 번만 믿어봐. 그래, 사인해. 나 법원에 가서 공정도 받아야 되겠다. 각서를 자주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두 번이. 두 번? 두 번? 예. 2001년하고? 예. 많이 썼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쓰고 이튿날 또 같은 일이 번복이 되니까 실은 저도 창피한 마음에 누가 볼까 봐 그렇고 별로 뭐 효력도 없고 그래서 그냥 제가 다 버렸죠. 네. 근데 이제 이것만큼은 그래도 두고두고 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세뇌를 시키고 싶은 마음에 써놨는데 사실은 앨범도 볼 일은 그 딱 없더라고요. 이렇게 각서라도 받아놓고 싶은 그 심정이 절실하셨던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각서도 사실 한 20년 전에 술 끊겠습니다 였는데 이제는 그냥 12시 전 귀가라고 각서가 참 저는 그것도 서운해요. 그러니까 왜 네. 술을 끊겠다고 그렇게 각서를 쓰시지 못하는 또 이유가 있으실까요 남편분? 근데 사실 술을 먹기는 많이 먹었는데 그렇다고 집에 와서 막 주사를 부리거나 그런 일은 일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밖에서 위험한 일이 생길까 봐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는 진짜 놀랐는데 집단 폭행 네. 당하셨다고. 좋다고 그렇게 사흘이 멀다고 제 속 긁어가면서 술을 먹고 다닌 대가가 결국은 저렇게 막고밖에 못 들어오나. 애한테 창피하지도 않을까. 그래도 아빠인데. 좀 그런 생각도 했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이제 들어보면 술 먹고 이런 일이 보통 좀 있으면 나 술 끊어야겠다라고 좀 결심해 본 적 없으세요? 솔직하게 없습니다. 이렇게 막 경찰서 갔다 오거나 아니면 필름이 완전 끊기고 그런 뒤에도 그럼 남편분은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술을 왜 끊지 못하는 것 같으십니까? 그냥 제가 이 술을 맛이 있으니까 분위기 좋고 사람 좋아하시고 이거는 진짜 제가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는 건데요. 예. 남편분은 스스로 본인에게 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솔직하게 그러지. 예, 심각하게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만 생각하지 않으신가? 야. 어, 술 약속. 아, 아까 그 5시. 다시. 어이 이거 새벽 3시간이 무서워. 와. 그 내가 뭐 먹지만 안 하더나. 너는 어째서 막. 오늘 좀 많이 먹겠네. 어머. 오늘은 왜 또 많이 드신다는 거야? 각서 쓰고. 12시 안까지만 먹으면 되니까. 아이고야. 진짜 설레 보이시네요. 선이. 이제 술 좀 주소. 근데 진짜 타고 나셨나 봐. 아, 그렇죠. 막 그 이 생기를 생각한 미소가 번지셔. 얼굴도 되게 좋으셔. 아, 소맥파시구나. 어머. 왜 찡긋하시는 거예요? 뭐야? 야, 사람이네. 묶고 죽자. 죽이 잘 맞네, 여기가. 그러니까 죽이 아이고. 잘 맞네. 큰일 났네. 와, 각서 쓰고 바로 나와가지고. 아이, 선생님. 어떡해요. 아니, 셋이 대화는 거의 안 해요, 지금. 어로지 술만. 주량이 없으신 것 같아. 무한대신 것 같아. 어머나. 벌써 소주 다섯 병이야, 지금. 한 시간 말이 안 돼. 한 시간도 안 돼. 이속도는 나도 되게 빨리 먹는 편인데. 혹시 정확히 주량을 한번 세보신 적 있으세요? 세본 적 없어요. 예전에 많이 드실 때는 거의 매일 드신 거예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몇 번 정도? 예전에 많이 먹었죠.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와, 그 정도 양으로 네다섯 번이면.